가짜뉴스를 믿었는데 이게 가짜였다 이걸 알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된 정보의 근거에서 형성한 믿음을 고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짓이 디폴트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게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은주입니다. 이란에서는 그 메탄올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가짜 정보가 돌았고 수백 명이 사망하는 그런 정말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허위 정보가 얼마나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위협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왜 가짜 뉴스를 믿는가에 대해서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죠. 사람들은 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든가 가치관, 의견 하고 합치되지 않는 그런 정보를 접하게 되면은 이게 상당한 불편함을 일으켜요. 이런 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인지 부조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인지 부조화를 줄이기 위해서 정보에 접했을 때 그 결론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의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또 왜곡해서 해석을 하기도 하고 편향된 방식으로 기억을 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고 통틀어서 말하게 되는데 하지만 저는 이 가짜뉴스 관련해서 마치 확증 편향이 유일한 가짜뉴스의 취약성을 설명하는 요인인 것처럼 부각시키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인간 행동을 설명할 때 크게 보는 두 가지 요인이 동기하고 관련된 부분과 능력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자기 방어의 동기, 자기 방어 기제 쪽을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정확성을 추구하는 동기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정보의 욕구, 정향 욕구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모든 이슈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서 정확한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라는 동기가 동일한 수준으로 강하게 작동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정말 너무나 많은 양의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는 경우에 참 거짓을 분별할 만한 판단할 만한 그런 사전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변적인 단서에 의존해서 그 정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Truth by repetition이라는 게 있어요. 흔히 많이 접해본 거 거짓말도 반복해서 들으면 참말이 된다. 많이 들어본 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얘기는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기가 쉽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의 그 정보 처리 능력이 제한이 돼 있다 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정보 환경의 변화와 그로 인한 워낙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지적 능력의 한계라든가 편향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짜뉴스에 왜 취약하게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지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는 걸로 설명을 해버리는 것은 오히려 이 가짜뉴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다각도에서 모색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확증 편향이라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편향이라고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 어쩔 수 없네 해결책을 생각하는 그런 노력은 쉽지 않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정보 소비자들이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를 비난하게 되는 이제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가짜뉴스가 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가? 이 허위 정보의 문제는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뭐 서동요 같은 사례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재밌는 거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가짜 정보를 퍼뜨리게 하려면 말을 사서 나눠주고 그리고 그게 퍼져봤자 그 얼마나 널리 퍼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누구라도 솔깃할 만한 그런 정보를 정말 수십, 수백만의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구조는 마련이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업적인 이익이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정보를 조작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런 허위 조작 정보들이 다른 사회적 문제랑 결합이 됨으로써 그 문제들을 증폭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비단 우리 사회뿐만
국가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서 지금 양극화 문제 혹은 사회의 파편화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짜뉴스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하하고 폄하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쪽에 있는 사람과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세상이 너무나 달라져 버린 거예요. 현실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부재한 그런 상황에서는 양쪽이 힘을 합친다는 거는 사실은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더더군다나 사회적 약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소수자들에 대해서 편견이라든가 이제 차별, 혐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극대화되는 이제 그런 가짜뉴스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유통이 되면서 세계적인 사회 문제로 관심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한두 번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네 아니면 정말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서 공분을 느껴서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근데 이게 소위 말하는 주작 가짜였던 거예요. 굉장히 민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 사회에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허위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는 방증이기도 한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사실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에 비해서 훨씬 좀 흥미진진하고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신선함을 담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만들어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상당히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잠깐 멈춰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라는 이런 간단한 문구를 추가를 함으로써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고 늦출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한 번쯤 더 신중하게 고민해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정보 이용자로서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를 믿었는데 이게 가짜였다, 사실이 틀렸다 이걸 알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기존의 잘못된 믿음을 바로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의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서 형성한 믿음을 고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믿음을 고수하는 게 그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그 belief echo, 신념의 메아리 효과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거짓으로 판명이 나더라도 그런 의도한 바에 효과는 거둘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조작 정보를 만들어내는 집단이나 개인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에 관해서 거짓뉴스를 진짜로 믿는 이제 그런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는 진짜를 말하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게 된 정말 전방위적으로 불신을 하게 되는 저 신문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나는 못 믿겠어.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라는 데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가 대단히 안타깝게도 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항상 최하위권으로 나와요. 그 기레기라는 멸칭 저는 이제 언론정보학과 교수로서 사실 이런 말을 쓰고 싶지도 않은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사람들한테 일상적으로 쓰이고 사실 우리 사회 소통의 진실성 위기가 대단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관찰 예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아니면 뭐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중에 보면은 자기 집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에어비앤비에서 빌린 곳이더라. 또 유튜버들,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알고 봤더니 이게 후원을 받은 물건이었더라. 아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내가 좋아했던 인플루언서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쌓이면서 정말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믿기 어려운 거짓이 디폴트가 되는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믿지 않고 들어가는 게 기본이 돼버리고 그렇지 않고 그걸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대단히 그 화자 측에서의 노력이 필요해진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정보를 들으면 당연히 그걸 참이라고 믿는 소위 말하는 진실 기본값 원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된 게 무척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짜뉴스 허위정보의 문제를 논의할 때 우리 사회 소통의 진실성의 문제로 좀 확장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보의 생산 측면에서 조작 정보를 지속적으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반복해서 생산하는 그런 개인이나 조직이 있다면 이런 분들이 그 소기한 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왜 피해자한테 비난을 떠넘기지? 라는 질문을 하기도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공범이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들을 너무나 뻔뻔스럽고 공공연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유튜브 채널에는 기부금, 후원금 보내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잘못하는 경우 벌을 주는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잘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노력도 저는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통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 플랫폼의 역할을 저희가 간과할 수가 없죠. 사실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동영상을 통해서 본국의 자국의 그 군인들한테 이제 우리 항복할 거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해라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소위 말하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조작된 동영상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을 때 그 페이스북에서 이 부분을 가짜뉴스로 탐지를 해서 널리 유통되는 거를 막는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보 이용자, 그 소비의 관점에서도 보면은 가짜뉴스에 대한 해결책 얘기할 때 나오는 얘기들이 리터러시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리터러시라는 게 어떤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무슨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이거 다 체크되면은 이거는 허위 정보고 아니면은 진짜 정보고 뭐 이런 식의 해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모두 좀 지적으로 겸손해 지면은 우리가 정보 이용자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 동기적 편향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을 수행하는 것 저는 그게 결국은 리터러시고 그 기저에는 지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시민적 덕성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모든 그 진실이라는 것은 사실은 잠정적인 것이고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언제든 생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념 이 부분을 좀 다시 되짚어보는 그런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랑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 얘기도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알고 있던 정보가 잘못됐다는 게 판명이 되었을 때 그 부분을 다시 생각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는 것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